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포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녀 두 세대 이제 남았습니다. 기준층 3층에 한 세대하고 5층, 복층 이렇게 두 세대가 준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요. 자, 분양가 인하도 많이 했고요. 복층 같은 경우도 실입지원 굉장히 낮게 낮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입주금 걱정하지 마시고 집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인분당선 사리역까지도 도보로 뭐 천천히 가셔도 뭐 걸어가실 수 있게끔 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인선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 보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1층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100% 공간 나와 있습니다. 양옆으로만 격주차가 살짝 나와 있는 구조고요. 무인택배함도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복층과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 복층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수납 공간은 키 큰 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부 전신 거울로 나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옷매무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 공간 열어서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우산 보관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들도 편안하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실 벽면도 모두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일반 소등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바로 이렇게 매립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복도 형태로 해서 쭉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도 있고요. 거실 쪽부터 한번 볼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앞에 뷰를 보시면은 앞쪽에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동강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 앞쪽에 작은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올라가시면 큰 테라스도 있는데 거실 앞쪽에도 작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수인 분당선 사리역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수인 분당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벽면에다가 이제 아톨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드톤의 템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거실폰 넓게 나와 있으니까 TV 사이즈 큰 거 두셔도 됩니다. 반대편은 쇼파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쇼파는 4-5인용 사이즈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모두 벽면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이렇게 투톤으로 나와 있는데 아래 하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이지만 위에 상부장은 투명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창이랑 같이 열어두시면은 뭐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3-4인 가족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국컵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히든 후드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환기창 크게 빠져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또 하나 좋은 게 지평수가 굉장히 넓은 타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도 에어컨 있고 주방에도 에어컨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 D급자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타입은 아니에요. 수납 공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안쪽 끝에 이렇게 키 큰 장으로 해서 수납 공간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끝에 키 큰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방의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D급자 구조에다가 키 큰 장까지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배치하시고요. 상부장하고 하부장 이런 식으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도 수납장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 수납하실 때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D자 구조에다가 안쪽 끝에 이런 키 큰 장 수납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 볼게요. 이쪽 끝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입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은 이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벽면에는 보일러실로 해서 이렇게 보일러가 나와 있고요. 반대쪽 벽면에다가 세탁기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빨래 건조대까지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 이쪽에 나와 있고요. 방들은 저 반대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고 위에 복층에 또 방이 나와 있는 구조예요. 자, 가장 끝에 있는 안방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끝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시스템 에어컨이 우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양옆으로 좀 길게 빠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실 때 상당히 편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붙박이장과 뭐 큰 침대, 화장대 모든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않네요. 자, 두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방에도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대형 평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래층에만 거실, 주방, 그다음 방 두 개 에어컨이 총 네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옵션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방 사이즈도 너무 작지는 않아서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보고 복층 올라가 볼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 하나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방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 아래쪽 공간은 또 창고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복층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청소용품 같은 거 안쪽으로 해서 편하게 보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 폭이 우선 넓네요. 폭이 넓어서 뭐 복층 가고 아래층에 짐 왔다 갔다 옮기시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꺾어서 올라가니까 경사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철제 손잡이 튼튼하게 있어서 안정감 있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정말 완만한 타입이네요. 자, 위에 복층 올라오니까요. 우선은 복층에 사람이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층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굉장히 더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층고도 높게 빠져 있고 이렇게 갤러리 창도 굉장히 예쁩니다. 갤러리 창으로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은 앞쪽에 숲뷰밖에 안 보여요. 숲조망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공간은 이제 거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한쪽 벽면에 벽걸이 TV 하나 작은 거 설치하시고 반대쪽 벽면에는 뭐 쇼파 같은 거 배치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쪽은 또 방으로 꾸며놨어요.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침대하고 책상 하나 정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이 복층의 방을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도 크게 나와 있으니까 답답함도 없고요. 그리고 복층에 욕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방 안쪽에 큰 욕실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자, 욕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안쪽으로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층에 이렇게 욕조가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신욕 같은 거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넓은 욕조, 큰 사이즈의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하고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양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방지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네요. 자, 복층 공간이 너무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외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도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4인 가족 테라스에 올라오셔서 편하게 바베큐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복층에 욕실도 따로 있다 보니까 물 수도로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게끔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기 콘센트까지도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뷰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인 분당선 사리역까지도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다 보니까 수인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